이렇게 이 대표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로 급진전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도 김성태 전 회장 귀국이 검찰의 사전 기획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민주당에서 이어졌습니다. 그러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다시 나섰습니다.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깡패 배우이지 깡패를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. 고이동 기자가 보도합니다.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송환을 실시간 중계하며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소설을 넘어 마녀사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된 것을 두고 검찰의 사전 기획이라고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. 껴맞힌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. 미리 확보해놓고 그날 발표한 거 아닌가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피한 범죄인을 잡아오는 게 국가의 임무인데 야당이 왜 민감한지 모르겠다고 기획체포설을 일축했습니다.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민주당이 불참한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수사는 전 정권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정치 보복 주장을 반박했습니다. 지난 정부의 검경에 수사한 것이고요. 그리고 지난 정부 당시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TV조선 고이동입니다.